당뇨, 고혈압은 마음만 딱 먹으면 정말로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에요. 왜 그러냐? 한번 딱 보시면 돼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의를 딱 듣고 나면, 아, 당뇨라는 것은 정말, 뉴스타트로 단신만에, 예. 그 사실, 뉴스타트에서는 당뇨, 고혈압 이런 거는 병 취급을 안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자, 당뇨라는 병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이다라는 뜻입니다. 소변에 당이 나오면 안 되는데 소변에 당이 나와. 이유를 딱 들어보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낫기 시작할 수 있는 병이에요. 당이라는 것은 뭐냐? 당. 왜 당이 소변에 나오면 왜 문제가 되느냐? 당이 소변에 나온다는 말은 당이 어디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피 속에. 그래서 피 속에 있는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그래요. 혈당. 그래서 당은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인데 그 이유는 혈당이 높아서 그래. 그래서 혈당이 왜 옛날에는 정상이다가 왜 높아지게 됐느냐. 이제 이거를 차곡차곡 따지고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이거를 알면 이제 원인을 알게 돼서 낫는 거예요. 암이나 모든 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암 환자들도 자기 내가 왜 암에 걸렸냐를 뭐 모르잖아. 모르고 뭐라고 생각해. 그렇죠. 운이 나빠서 재수 없이. 절대로 재수 가지고 병이 나는 거 아니에요. 병을 원인은 차곡차곡 이제 짚어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원인이 다 나타나잖아.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느냐.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자. 저혈당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쓰러져요. 당이 낮아지면 내가 정신도 못 차리고 어지럽고 기운은 팍 떨어지고 내가 쓰러진다고. 당이 있어야 살아.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아 당이 나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은 뭐 우리들에게 당이 우리들에게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그 당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야 돼. 자, 어저께 우리가 뉴 스타트 기본 여건에 대하여 배울 때 모든 것은 다 얼마만큼 필요하다? 적당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온도 정상 체온이 적정 체온이 36.5도예요. 그 이게 조금만 내려가서 36도가 돼도 컨디션 안 좋아요. 왜?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면 느낌이 어떻게 돼요? 기운 없어. 그리고 이제 그게 조금 더 내려가서 35.7도? 이렇게 되면 영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36.5도에서 0.5도 올라서 37도 됐다 그러면 뭐예요? 열 나는 거야. 이것도 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열사병에 걸려서 죽는 거야. 계속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래서 체온이 점점 올라가면 그건 결국 생기가 안 들어와서 죽는 거예요. 세포들 유전자들이 다 올스톱해버려. 그래서 모든 당도 아주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 수치가 이제 정상 당 수치, 혈당 수치가 예를 들어서 그 적정 수치는 당 수치가 90 또는 100에서 120. 요 정도가 딱 적당하다, 이 말이에요. 요 이상 올라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거, 비싼 거라 그래도 절대로 어떻게, 이거 좋은 거구나. 내가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거를, 그 비싼 거를 사서 먹으면 여러분 손해본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하여 이거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럼 사람들은 혹해가지고 좋은 거는 많이 먹어야 건강해지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누구한테 홀딱 속아가지고 좋은 거, 비싼 거 사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서 홀딱 그거 빨리 버려버려야 돼. 아시겠죠?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너무 비싼 약이라서. 그 약 먹고도 나빠졌는데.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혈당이 120 이상으로, 이제 높아졌다. 130이 됐다.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요즘 이제 전기차가 많아져서 좀 그런데, 휘발유가 자동차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그만큼 당이 우리 몸에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휘발유 없으면 차가 안 가. 그 저휘발유증에 걸리면 차가 서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저혈당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이, 휘발유는 자동차가 가게 해주는데 뭐를 공급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어떻게 공급해요? 휘발유가 어디로 들어가서? 엔진으로 들어가요. 휘발유가 엔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연소가 일어난다. 거기서 타는 거야. 그래서 타면서 거기서 이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휘발유 안에 있는 들어 있는 것이 전기니까. 근데 당 안에도 당도 알고 보면 휘발유나 같은 계열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을 먹고 당이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가, 당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올 거야. 당 안에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게? 햇빛에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식물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에도 사과가 나왔고, 저녁에 감자가 나왔고, 이게 식물들이 햇빛을 받아서 어떻게 광합성을 한 거예요. 광합성이란 건 뭐냐. 그래서 광합성이란 말을 쉬운 말로 풀이하면, 광은 뭐예요? 그렇죠. 빛, 광자, 햇빛이란 말이에요. 햇빛이 와서 식물의 잎사귀에 흡수가 돼서 그 햇빛으로 뭐를 합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 뭐를 합성을 했냐? 합성하면 물질, 두 다른 물질이 합성해야죠. 그 뭐를 합성을 했냐면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와 땅으로부터 뿌리를 사용해서 빨아올린 물, 그러니까 물과 탄산가스를 합성을 하면은 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이제 영어권에서는 식물을 영어로 식물을 하면 뭐예요? 플랜트예요. 플랜트라는 단어는 식물이기도 하면서 또 뭐를 플랜트로 부르는지 아세요? 공장을 플랜트라고 부르죠. 특히 무슨 공장? 에너지 공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울진에 있는 그 원자 핵 발전소를 뉴클레어는 핵이고 뉴클레어 파워는 힘 에너지고 그렇게 핵 에너지 공장 뉴클레어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요. 식물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생산 공장을 플랜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을 플랜트라고 그래요. 왜 뭐를 생산해내니까 당을 생산해내니까 당이라는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물질을 생산해내니까 우리 식물을 플랜트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탄산가스는 CO2예요. 그러니까 탄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는 CO2가 많죠. 지금 이 CO2가 너무 많아서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숨을 쉬어서 숨을 내쉬면 뭐를 내놓고 있어요? 우리도 탄산가스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들은 이 식물에서는 이 공장에서는 이 CO2를 대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 문제는 뭐냐? 저 아마존 뉴욕 지역에 막 나무를 뭐예요? 계속 자르고 있는 거야. 거기서 CO2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나무들은 뭐 하니까 CO2를 인간이나 동물들이 막 내놓으면 그걸 다 모아서 탄소만 분리해서 잎사귀가 받아들이고 이 산소 O2는 어떻게 내놓는다고. 그럼 또 우리는 O2가 너무 중요해. 산소가. 그래서 이렇게 숲과 인간은 다 같이 살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여기 얼마나 이런 곳이 참 좋은 곳이야, 그렇죠? 이런 곳이 오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에 둘러싸서 아파트들이 전부 다 뭐를 내뿜고 있어? CO2를 내뿜고 있어. 산소 주는 산소를 우리에게 주는 공장이 없어. 이런 환경부터 문제야.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생활 습관, 운동 습관, 음식, 식생활 습관 이런 거는 더 착실하게 해야지. 근데 생활 습관까지 막 삼겹살 처먹고 그래서 아니야. 뭐 엉망 아니야. 산소도 잘 안 주는데 막 이건 뭐 거기다가 막 삼겹살 같은 게 들어가면 피가 뭐야 기름기 덩어리, 이건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적혈구들끼리도 끈적거려서 어떻게 서로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결국 세포에 산소 공급을 뭐요 잘 안 되도록 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숲이야. 그게 사실 나무 숲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탄소는, 이 식물들이 당을 만드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당을 뭐라고, 그래서 식물은 뭐를 공기 중에서는 CO2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는 뭐를 흡수해?
물을 흡수해. 물은 H2O야. 그래서, 그래서 이 C, 탄소와 물, 야, 탄소 탄자, 그 다음에 물 수자를 합성하는 거야. 그거를 광합성이라 그래. 그래서, 당, 무슨, 녹말, 이제 이런 거를, 전분, 이런 거를 무슨 화물이라고 불러? 탄수화물이야, 탄수화물. 근데 참 이 교육이 문제예요. 사람들 다 탄수화물, 탄수화물 캐쌌는데, 탄수화물이 뭔지는 몰라. 탄수화물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다 잊어버렸어. 이게 교육, 이게 암기만 시키면 교육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탄소와 물이 화합한 물질이다. 그래서 탄수화물이에요. 당은 탄수화물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이제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됩니다. 탄소는 까만 거니까 이게 탄소다. 여기 탄, 그 다음에 뭐예요? 수. 그러면 탄, 그래서 탄 수가 화합했다. 이 물과 탄소와 물은 화합하지 않아요. 탄소가 뭐냐면 저 수축 품을 내서 먼지처럼 훅 불면 그냥 새까만 먼지가 훅 날아가던 그 정도 탄소 입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물병에 넣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아무리 흔들어봐야 섞여요, 안 섞여요? 화합 안 돼요. 회색물이 안 돼요. 회색이 된 것 같은데 조금 놔두면 뭐예요? 예, 탄소를 깔아야죠. 그래서 그 탄소라는 원자와 산소라는 것이 화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합 에너지라는 것이 필요해. 그 둘을 결합하지 할 수 없는 물질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와요? 그게 햇빛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 햇빛으로부터 오는 전기 에너지야. 햇빛이 전자파니까. 그렇죠. 그래서 햇빛이. 햇빛이, 햇빛이 받아야 이 두 개를 탄과 수를 결합해서 탄수화물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당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당을 먹는 게 아니라 당이라는 탄수화물을 먹을 때 사실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먹게? 햇빛을 먹고 있어. 네? 왜 그러냐 하면 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게 햇빛을 먹고 있는 거야? 왜? 우리의 목표가 뭐게? 우리의 목표는 탄소도 아니고 뭐예요? 물도 아니야. 탄소와 물은 나가 뭐예요? 물은 결국 나간다고. 물은 어떻게 나가요? 탄수화물 먹었을 때 우리가 수분도 같이 들어와. 어떻게 나가요? 소변 보면 물 나가잖아. 땀 나고 호흡할 때도 물 나가고. 그 다음에 탄소도 우리 필요 없어. 탄소는 뭐가 돼서 나가? 이 탄소는 우리가 어떻게 내보내요? 호흡해서 내보내요. 어떻게? 우리는 사실은 산소를 받아들이지만 산소 받아들이는 목표가 뭐냐고 하면
저 탄소 내보내려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연소를 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탄소는 우리가 산소를 받아들여서 CO2, 요게 탄산가스. 도로 탄산가스가 돼서 숨 쉬면 나가버리는 게 탄소야.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고스란히 남는 것은 뭐만 남아? 햇빛만 남지.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면 먹어라 이렇게 나와요. 네.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어?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마셔?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사실 사과 먹은 게 아니라 뭐 먹은 거요? 햇빛 먹은 거야. 그런데 이 당이라는 것은 그 이 당은 맛이 무슨 맛이에요? 달아. 달아. 왜 당은 달까요? 우리는 햇빛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지. 우리는 살아있는 것들은 다 단 거를 좋아해. 개미도 단 거 좋아하더라고. 뭐, 그렇죠. 복숭아 먹다가 복숭아 국물이 탁 떨어진다. 사과 먹고, 껍질 보니, 그럼 개미들이 탁 달려. 당들에는 미치는 거야. 왜 그래요? 당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 에너지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은 생명과 사랑의 상징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맛이 있다면 사랑 맛은 달콤할 거라 그래서 달콤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단 거를 좋아해. 그렇죠. 왜 그래요? 우울증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상구도 7살 때 우리 어머니는 나를 버렸구나. 그러면 나는 사랑을 안 받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집에 같이 있을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그래도 나는 이 어린 상구는 우리 어머니는 날 사랑해. 그러면 우울증에 안 걸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인간은 결국 고독합니다. 아시겠죠? 인간은 확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불행하게도 다 어떻게 태어나버렸어? 다 얌체로 이기주의로 태어났어. 우린 다 그래. 우린 그걸 부정할 수가 뭐요? 없지.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저는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이야, 사랑이란 것이 이것이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야. 응? 그래서 사랑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사랑을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해. 예. 그래서 그래서 요즘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 주려고 그래요. 우리 마누라한테. 옛날에 서로 뭐 이렇게 뭐 의견이 안 맞아 충돌하면 꼬라지도 보기 싫더라고.
그리고 쳐다보기만 해도, 목소리만 들어도, 신는 신발만 봐도 내 유전자 꺼지던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자고? 내가 생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줄수록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부 싸움 해가지고 부부 싸움의 제일 나쁜 점은 뭔지 아세요? 이런 여자 있잖아요. 한번 부부 싸움 했다. 그러면 한 달을 말 안 하는 여자가 있대. 와, 그러면 한 달 동안 내 유전자 팍 바꾸면서 사는 거야. 세상에. 이거를 밥 먹듯이,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여자들이 있어. 우리 집사람 당이 안 그래서 너무 좋아. 여러분, 말을 붙여, 여보 잘 잤어, 그래도. 그럼 미치는 거 아니야? 유전자 다 꺼져. 우리 집사람은 말을 빨리 붙여. 언제 그랬더냐는 듯이 뭐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나는 오히려 더 꽁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말을 붙이지? 근데 그게 참 좋은 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먹으려고 당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시켜주는 결합 에너지. 요게, 탄소와 물은 그냥 놔두면 절대로 결합 안 해. 근데 결합 에너지가 오면 결합을 해. 그러면 결합 에너지라는 것은 뭐를 상징하고 있을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이 사고 방식이 같아, 달라? 달라. 도무지 다르다고. 그러니까 무슨 의논 할 때마다 다르다고. 너무 달라.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자하고 살면서 의견이 같아진다는 것은 내가 져줄 때밖에 없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안 져주면 갈라서 해야 돼. 여러분, 심각한 얘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결합시켜주는 에너지가 바로 뭐요? 우리 두 안 맞는 인간 두 남녀를 결합시켜주는 에너지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 때문에 져주는 거야. 그래야 결합 상태가 유지돼. 이 천지 만물들은 가만히 보면 다 사랑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의 법칙을 내가 깨고 살면 병들어. 당은 뭐 먹는 거다? 예, 에너지 먹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은 전기가 필요해요. 전기.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게 뭐예요? 뇌파가. 뇌파가 스탑 하면 어떻게 돼? 뇌는 심전도가 스탑하면 뭐예요? 심장 스탑이야. 죽어. 우리는 전기 제품이. 그래서 당은 그런데 자, 우리 몸은 전기 제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기 제품이 아니야. 그 무슨 말이 그런 말이 다 있지? 이 몸은 전기 제품이 아닌데 우리는 전기 제품이 아니라니까. 그 얘기는 왜 그래요? 전기 제품이지만은
우리 몸을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아시겠죠? 우리 몸은 뭐, 우리 물질이 아니요. 물질이야. 이게 물질적 존재고, 모든 물질적 존재는 전기 에너지가 지배해. 내 몸을 지배하는, 내 유전자를 지배하는 전기 에너지는 결국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우리 유전자를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만 따로 딱 떼내고 보면은 뭐예요? 물질적이며, 전기 제품에 불과하지만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전기 에너지가 받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다라는 거죠. 자, 이제 당뇨병도 이제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결국 영적 요소에 의하여 당뇨병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가 결정이 돼요. 자, 이게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리고 이것이 세포야. 세포를 이제 두 개를 그립시다. 이게 세포핵이야. 핵이고. 이 세포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포핵 안에 있는 거. 이러니까. 염색체가 있잖아, 염색체. 자, 그래서 염색체가 몇 개 있다고? 23개. 자, 대표로 한 개만 그리겠습니다. 염색체 안에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죠. 그래서 유전자는 실이고 염색체는 실뭉치. 그래서 염색체는 결국 유전자 뭉치다. 이제 이렇게 고불고불한 유전자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 제가 네 개만 그리는데 네 개가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약 200개에서 300개 정도가 세포 안에 있어야 돼. 자, 미토콘드리아를 실제로 그림으로 보고 진행합시다. 자, 이게 세포막이에요. 막이고 세포핵이고 이 세포핵을 열어보면 염색체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세포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빨간 것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8개를 그려놨죠. 이게 미토콘드리아. 이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당을 먹으면 피 속에 이제 당이 녹아 들어갔어. 그래서 까만 점이 혈당이라고 합시다. 당이 녹아들어서 이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까 휘발유는 자동차의 무엇으로 간다? 엔진으로 간다. 뭐 하러 간다? 타러 간다. 가서 타야 연소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를 자동차로 보고 보면 당은 휘발유고 미토콘드리아는 뭐예요? 엔진이에요. 그래서 가서 여기서 이 미토콘드리아 엔진에서는 휘발유가 엔진으로 가면 어떻게 타요? 어떻게 해서 타는 거예요? 여러분 스파크 플러그라는 걸 알아요? 자동차 그 엔진에서 스파크를 내지 치치칙 치치칙 그래서 그래서 당분이 이 엔진으로 들어가서 엔진 속에서 이 미토콘드리아로 엔진 속에서 들어가면 여기서 치치칙 하고 들어오는 것이 저게 생기야. 찌지직이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와 어떤 감동을 느꼈다 그러면 온 몸을 통해서 뭐가
통하는 걸 느껴? 전기가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 감동적, 그 강력한 사랑 에너지, 내가 강력한 깨달음, 야! 이게 오라! 알겠다! 그러면 나는 날 수 있어. 이제 이런 그런, 그걸 스파크라 그래, 스파크. 찌찌찌, 스파크. 사실 스파크는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에너지예요. 그런데 그 전기 에너지는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고? 영적 에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동하면 우리는 스파크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강의를 듣고, 와, 그렇구나. 박수, 함성, 이럴 때 이제 스파크가 팍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스파크가 와서 당을 태워서, 당을 태우면 무슨 에너지가 나가요? 생산이 돼?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 당 속에 있던 그 태양으로부터 받은 결합 에너지, 그 태양 광선 속에 있는 전기. 그렇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몸이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런데 이제 당뇨병 환자는 피 속에 혈당이 높은데,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꾸 당이 땡겨. 땡긴다는 말은 무슨 당? 그 당뇨병 환자 왜 당이 땡길까?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잖아. 왜 땡긴다고? 소변으로 나가서. 자, 당이 너무 높으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소변을 자주 봐야 돼.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는 뭐야? 피 속에 당이 너무 높으면, 여러분. 우리 혈관, 모세혈관을 손상을 시켜. 왜? 피 속에 당기가 너무 높고, 소금기가 너무 높고, 매운기가 너무 높고. 그래서 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짜고 맵게 먹는다는 건 아주 좋지 않은 거야. 당만 해도 피의 농도가 높았어. 그렇죠. 피 속에 농도가 높으면, 여기 이제 뭐, 여기 모세혈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혈관 벽을 구성하는 의학적으로는 혈관 내벽세포, 엔도텔리움이라고 그래요. 그 이 세포들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혈관이에요. 그러면 이 내벽 세포가 자꾸 죽으면 혈관이 파괴가 돼. 그래서 모세혈관이 점점 파괴가 돼.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모세혈관이 자꾸 망가지는 거야. 그러면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뭉쳐 있는 기관이 콩팥이야. 그 콩팥이 망가져. 그래서 당뇨성 신부전증,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 그 다음에 또 당뇨병에 걸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 눈에 문제, 안 보여요. 왜 그래요? 눈에 망막이라는 게 있는데, 망막에 거기에 모세혈관이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망가지면 망막도 망가져서 눈이요. 이런 문제들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당뇨합병증. 그래서 이 당뇨병이란 거는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잡아야 돼. 안 잡으면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골치 아픈 병이 돼. 아시겠죠? 모든 것이 다 내면에서 모세혈관이 망가지니까 점점 모든 이 건강 상태가 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뭐가 공급되는데?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소가 세포에게 공급되는데, 이 모세혈관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하면 이 온몸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허물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당뇨병은 시작 차원에서 딱 뉴스타트를 해주면 깨끗하게 나버려요. 자,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자, 봅시다. 당뇨 합병증이 생기고. 자,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는, 자, 물이 자꾸 땡겨. 그렇죠? 물이 땡긴다는 것은 피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당뇨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서는 이 당을 어떻게 적당한 수준으로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당을 내보내다 보니까, 이제 내보내면, 자, 피 속에는 당이 많아. 이걸 내보내면, 우리 몸에 당이 어떻게 또 부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세포들은 자꾸 소변을 통해서 당이 나가버리니까 세포들은 충분히 당이 필요한데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그렇죠? 세포는 당이 부족해. 그래서 세포는 당이 고파. 배고파. 그래서 세포는 당을 막 들어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이 땡기는 거지.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은 높지만은 당은 땡기고, 그 다음에 자꾸 뭐예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니까 자꾸 물을 마시고 싶고 자꾸 당게 땡기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이 당을 태우는 곳이 어디예요? 이 엔진들이야. 그렇죠? 엔진. 엔진은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건강한 이 당뇨병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너무 부족해. 요즘 차들은 다 그 엔진이 발달해가지고 참 근데 옛날에 엔진이 별로 힘을 별로 안 좋을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를 이제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아주 낮은 사람들, 적어도 한 200개에서 250, 300개까지 되면 참 좋은데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100개 이하로 떨어져. 떨어지면 옛날에 요즘은 사기통도 빵빵하게 나가는데 옛날에는 사기통 그러면 뭐요? 힘 없어. 그래서 이제 사기통 차를 타고 강원도 산길을 달리면 기운을 힘을 못 써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팔기통 차를 타고 달리면 뭐요? 가면서 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사람하고 똑같아.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든 사람들은 맨날 피곤해. 그리고 왜 피곤해? 이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니까.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근데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왜 떨어지냐? 스트레스를 팍 받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떨어져. 아시겠죠? 그리고 운동 안 하면 떨어져. 정신적 스트레스에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이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고 요게 세포 핵이고 요거 뭐예요? 요거 염색체. 좋았어. 그다음에 요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 여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오고 산소가 들어와야 돼. 그리고 뭐가 오면 찌찌직 스파크가 오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당이 타서 뭐가 생산이 되고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공격해가지고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 활성산소가 동시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이걸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점점 줄여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면 당을 잘 못 태우겠죠? 그러면 당이 남아 돌아가서 혈당이 높아지고 그래서 당뇨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우리 유전자도 변질시키고 세포막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니까 무슨 현상이 빨리 올까?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면 노화 현상. 그래서 이제 또 이 활성산소 자체가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죽여.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리 건강을 해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를, 이런 활성산소는 항상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겨나. 우리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는 수 없이 뭐요? 원하지 않는 활성산소가 생기게 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활성산소가 부산물로 생산이 되더라도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놨냐고 하면 우리 세포 안에 이 활성산소를 파괴해서 분해해가지고 물과 산소로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바꿀 수 있는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다 켜지면 이 SOD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버려? 물과 산소로 오히려 그 우리 건강에 나쁜 활성산소를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는 다 해놨어. 그런데 스트레스를 꽉 받고 기가 막히면 이 SOD가 생산이 뭐예요? 안 될 거 아니에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SOD가 생산 안 되면 이 활성산소들은 다 이쪽으로 가서 어떻게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맨날 받고 며느리가 미워서 죽겠는 시어머니들 있죠. 며느리가 미워서 죽겠어. 밤에도 밉고 아침에도 밉고 점심때도 밉고 저녁때도 밉고 그러면 SOD 생산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막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노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로 파괴시켜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줄이고 그래가지고 맨날 그런 시어머니들은 뭐라 그러면서 살아? 아이고, 기운이 없다. 뭐를 먹으면 기운, 뭐를 먹어서 기운 차리는 게 아니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을 잘 해야 돼. 그렇죠. 에너지 생산을 잘 하려면은, 잘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생기를 받아야 돼.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지. 생기는 본질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생활. 근데 거꾸로 하루 종일 뭐요? 미워하면서 살면 내가 생기를 어떻게 막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며느리 사랑해줘야 돼. 며느리 미워하면 아들이 병나.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다 병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아무리 내가 봤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내 자신의 유전자를 위해서라도 뭐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 수밖에 없다고. 좀 억울하시겠지만. 아, 저도 호르몬이 밑에서 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 30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버렸어. 저 그런 호르몬이들이 아들 장가를 보내놓으면 끝까지 자기 아들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진선미 사랑으로부터 생기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란 게 필요해.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해서 운동하고 생기를 받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뭐예요? 회복한다니까요. 그래서 당뇨병이 내가 지금 당뇨병의 초기라도 뉴스타트를 잘하면 금방 미토콘드리아 숫자 회복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당뇨병 자체에 들어가면 자 당뇨병 환자는 이렇게 혈당이 높아. 높은데 이 혈당이 정상적으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생기를 받아서 타야 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혈당은 자꾸 높아지고 세포는 당이 부족해지 피 속에는 많은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당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는 병 미토콘드리아까지 못 가는 병이 당뇨병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피 속에 당이 있으면 다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가서 여기서 당이 태워져서 에너지를 잘 생산해내는데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당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냐? 그게 문제야. 그거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당이 그냥 이거를 통과할 수는 없어요. 세포에 당이 통과해서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있어. 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해. 아시겠죠?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열렸다 닫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야 되면 이 문을 엘리베이터처럼 돼서 뭔가가 와서 어떻게 눌러줘야 돼. 스위치를. 그러면 문이 열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타고나면 닫히고 당이 들어가면 닫히고 이렇게 돼 있어.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 바로 옆에 스위치가 있어. 자, 이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여는 물질이 인슐린이야. 예. 이 인슐린이 와서 문을 눌러줘야 돼.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뭐예요? 당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인슐린은 어디서 생산이 된다? 췌장에서 생산이 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우리 의사들이 아하,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이 생산이 잘 안 되는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주면 혈당이 떨어지잖아요.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당뇨병의 진짜 원인은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췌장에 문제가 있어서 인슐린이 잘 생산이 안 돼서 이런 당뇨병에 걸리는구나. 인슐린을 가지고도 혈당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인슐린을 건강한 사람한테 인슐린 주사를 조금만 줘도 문이 화끈하게 열려가지고 당이 뚝 떨어져 버려.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더 많이 줬는데도 당이 조금밖에 안 떨어져. 그래서 의사들이 아, 이게 췌장에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인슐린이 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되는데 당뇨 환자는 이 스위치가 둔한 것 같아. 우리 과학자들 아하,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췌장에서 생산이 되어도 저 스위치가 뭐예요? 인슐린에 대하여 둔해진 병이 당뇨병이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저 스위치가 무슨 이유로 둔해졌겠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보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당뇨병 환자들은 이 스위치에 이런 게 덮여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덮개라고 부릅시다. 덮개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저 덮개가 안 덮여 있다니까.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다 이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덮개를 스위치로 덮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눌러도 어떻게 눌러야 돼? 세게 눌러야 돼. 그러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저 덮개가 스위치를 덮고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 옛날에 건강할 때 당뇨병에 안 걸렸을 때는 저 덮개가 없어. 그럼 어쩌다가 저 덮개가 만들어져서 덮개가 쓰여져 있느냐 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면 자꾸 피곤해요. 피곤하면 운동해 안 해? 피곤할수록 운동 안 해. 기운이 없는데.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어가지고 기운이 없을 경우에는 피곤해도 어떻게? 운동을 규칙적으로 살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야 돼. 그러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올라간다고. 자, 그런데 이제 난 피곤하니까 운동 안 할래. 그리고 낮잠이나 잘래.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운동을 안 하는 생활을 하게 돼. 그럼 운동 안 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이제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탈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돈 많은 아줌마들이 맨날 모여가지고 뭐예요? 고스톱이나 하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으면 문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어, 그렇지. 문이 안 열려도 돼. 이 문이 열릴 필요가 없어. 문이 열리면 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 문이 항상 뭐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 열렸다, 닫혔다, 자주 계속 하려면, 저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예민해야 돼. 예민해야 된다는 말은 스위치에 덮개가 덮여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운동 안 하는 생활을 하면, 자, 그러니까 이, 우리 유전자를 다 연구를 해보면요. 편안하게 산다. 이게 참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편안하게 산다. 그러면 이제 비만이 오기 시작하고 당뇨가 오기 시작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편안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요? 우리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계속 하면서 살아야 돼. 네. 네. 사람들이 뭐 무릎 관절이 안 좋고 그래서 뭐 무릎 수술을 해, 관절 수술을 해야 되고 허리가 해서 맨날 병원 다니고 허리에다가 주사 맞고. 근데 여러분, 저도 옛날에 젊을 때 관절염이 있었어. 날씨만 조금 서늘해지고 비가 오는 듯 하면 이 무릎 관절이 아팠어. 그래서 제가 뉴스타트 하고부터는 여러분, 여러분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아직도 뭐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제 이거 자꾸 계속 하다 보면 이제 하루 100번씩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반대편으로. 무릎이 뭐 어때서 뭐 못 걷는다. 등산을 못 간다.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해. 그리고 허리는 뭐예요? 자고 눈 뜨면 뭐예요? 네? 누워가지고 허리 운동, 하루에 40번씩. 그러면 뭐, 허리, 뭐, 무릎이 어떻고, 관절이 어떻고. 그게, 통계적으로는 뭐예요? 나이 들면 다 문제가 있어. 얼마나 몸이 개운한지 몰라. 예. 네. 그니까, 야, 나이 드니까 이거 뭐, 이런 거는 다 뭐예요? 자업자득이니까 나이를 탓하지 뭐예요?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 부족이면 뭐가 필요해져? 운동을 안 하면 덮개가 필요하죠. 왜? 문 열 필요가 없으니까. 운동 안 하는데 무슨 문을 열어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보, 물 좀 떠와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서 물 떠먹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잖아요. 여보, 종 쳐서 밥 가져와. 안 그래, 저는. 뭐요? 제가 우리 집사람 밥 갖다 준다니까. 편하게 살라고 그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갖다 주면, 뭐, 고마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물도 제가 떠다 줘야 된다. 왜요? 움직여야 돼. 저는 아차하면 하루 종일 안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 한번 뭔가 연구에 들어갔다. 뭔가 검색을 해서 내가 좀 더 연구해보자. 이제 특히 성경 공부를 착 시작하면 시간이 막 언제 가는지 몰라요. 막 한 서너 시간이 막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막 가버리. 그러니까 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대여섯 시간 동안 한 1분도 안 움직이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주 나쁜 거야, 건강에. 그러면 우리 세포들이 덮개가 필요한가?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 운동 부족이면 덮개가 생긴다. 그렇죠? 덮개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여기 있어. 저게 꺼져 있어야 되는데 운동을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하면 저 유전자가 퇴화해. 자꾸 꺼져서 작동을 안 해.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운동 부족. 그다음에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튀긴 음식, 뭐 삼겹살, 갈비, 뭐 그렇게 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모세혈관 적혈구들이 어떻게 돼? 적혈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적혈구에 지금 모세혈관을 통과해서 이렇게 빨간 것들이 적혈구인데 이게 이제 삼겹살 먹고 나면 끈적끈적해서 이렇게 돼 버린다. 그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이 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타요. 그러면은 당분을 미토콘드리아에서 못 태우면 에너지 생산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데 세포 속으로 당을 들여보낼 수는 없지.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래서 문을 열 필요가 없어지면 또 덮개가 와서 아, 이 사람 문 안 열더라. 그리고 사용을 자주 안 하니까 덮개로 덮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방 식사. 고지방. 고지방 식사. 자, 그래서 이 당뇨병에는 특별히 이 고지방 식사와 운동이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당이 안 타지 않을 수, 잘 안 탈 때는 언제 잘 안 탈까? 스파크가 안 올 때, 생기가 안 올 때, 맨날 기가 막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는 안 오잖아. 맨날 기가 막나 기가 막혀 죽겠네. 며느리를 어쩌다가 그런 년을 만나가지고. 절대 그래서 하지 마세요. 누구만 죽어나? 아들만 죽어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다 피곤하다, 뭐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는 영적으로 지배당하고, 즉 악령, 그 정신님 반대쪽에 누가 있어? 잡신놈들이 있어. 그 잡신들의 사로잡혀서 증오심과 분노와 이렇게 살고 있으면 문제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요, 야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기분 좋게 운동하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 건강식을 하자. 삼겹살 같은 그런 이제 빠이빠이 하고 뭐 튀김 뭐 이런 거 빠이빠이 하고 그래서
자, 이렇게 건강한 식사하고 운동하고 어떻게 진선미 생기를 받자. 그러면 당뇨는 아주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안 낫는다, 안 낫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신적으로 안 낫는 거예요. 아, 재수 없이 또 당뇨에 걸려가지고. 에이, 나는 왜 이렇게, 에?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로는, 그런 정신 상태로는 생기를 받을 수가 없죠.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생활 습관도 바꾸지도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이 운동은, 이제 이 혈압과도 아주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혈액순환, 이 운동을 해줘야, 계속 규칙적으로 해줘야,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져.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것은, 좋아지면 뭐가 더 잘 발달하게? 모세혈관이 아주 발달해.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이제 걷는 운동, 뭐 등산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없던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요. 모세혈관은 운동 안 하면 서서히 줄어들어버려. 그러다가 운동하면 어떻게 해요? 예, 가지를 치고 그런다고. 이 미토콘드리아도 똑같아. 운동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점점 줄어들어 버려. 그 운동이란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척하면 이 모세혈관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 안에 혈액 양이 어떻게 양을 많이 어떻게 품을 수 있잖아. 모세혈관이 줄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피는 그대로 있는데, 혈액 양은 그대로 있는데, 모세혈관 줄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압력이 더 세지죠. 그렇죠. 그럼 피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뭐, 뭐 고지방 식사니 뭐 운동 부족이니 이런 구질구질하게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이 그냥 한마디로 한 방에 혈압이나 당뇨병이나 그렇죠 이런 거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낫는다? 한 방에 뉴스타트 그럼 끝나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암이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단순하게 다 창조주가. 그러니까 무슨 병에 걸렸다고 해서 치료법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뉴 스타트 한 방이면 생기와 뉴 스타트. 스타트는 무엇과 무엇이다? 생기와 기본 여건 이 밥.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난 아직도 몰라. 뭐 아는 기분이라도 모르는 거 투성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내 몸에 배워야 돼. 그러면은 무적함대야. 아직요. 무슨 병이라도 와 간단해.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확실하게 알면 내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면 친구가 뭐라 그러게, 어머, 그러네, 얘. 오,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러면, 설악산 가봐. 탁. 예,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 이경은 씨는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뭐 제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경은 씨 때문에 요즘 장사가 꽤 잘 돼. 지금 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이제 죽는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막 살아나가지고 생글생글 웃고 댕기고 뭐 어쩐 일이냐. 그러면 이제 지금 박사입니다. 막 설명 쫙 하면 그럼 가봐. 그래서 오면 와서 좋아진 사람들도 많아. 지금 여러 명이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그 힘으로 승부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말이야. 아시겠죠? 약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당뇨, 고혈압 뭐요? 문제? 뉴스타트를 하면 문제 없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기를 받고 마음이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뭐 갑상선 기능 저하니 뭐 갑상선 기능 항진이니 무슨 폐섬유화증이니 가셨네. 뭐 간섬유화증이니 모든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도 약으로는 안 돼. 약으로는 안 돼. 그 생기가 들어오면 확실하게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